출장 행사에 앞서서요, 뮤직비디오 아까 찬도 아까 상영도 했고 제 소개도 했고요. 본 행사에 앞서서 우리 색소폰 연주 하실 분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하실 두 분은 최옥휘님, 장창수님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시는 거리 가는 따뜻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실 곡목은 여러분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한때 몇 년 전만 해도 진성 씨가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안동역에서 불러주시다. 자, 준비되셨으면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그 신청이시께서 나중에 평안역에서 혹시 울산역에서 이런 것도 발표해서 더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한번 연주해 볼게요. 굳이 앵콜 안 하셔도 한 곡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분은 부부는 아니신 것 같은데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울산 북구 국회의원이신 우리 윤정원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다변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축전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새소리 악단의 또 한기철 우리 악단장님을 비롯해서요. 또 우리 김병걸 작사가님 어디 계십니까? 김병걸 작사가님. 자,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역에서의 작사를 만드셨던 김병걸 씨. 여러분들, 직접 보시니까 잘생기셨죠? 영광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릴게요. 한국방송가수협회 울산광역시 지부장이신 황강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다법이 한국문화예능진흥회 울산본부 회장님 역보성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성함 아주 안 오셨는 것 같은데요. 오신 분들은 일어나 주셔서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마미주계 국장님 백운도 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사다법이 한국가요감상협회 상임 고문님이시기도 하지요. 간접벌예술단 총감독님 노영철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다법이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작곡가이시기도 하고요. 재열합창군 회장님이신 이성덕 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오셨고요. 자, 재열합창군 창작년 회장님 최병균 님께서 와주셨고요. 책자 디자인 및 인쇄 담당이신 오혁진 사장님께서 와주셨고, 부울산 새마을문구 이사장 기업 바르게 살기 북구 회장님이신 이경호 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사락 회장 지회장 울산 농수산물 시장님이신 신위기 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바다 그룹형 대표 원장이신 이승학 님께서 아직 안 오셨군요. 그리고 국민요양병원 행정부장님이신 서준근 님 자리해 주셨고요. 자, 먼저 우리 이제 가수님들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불러주시면 다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수 성희님, 고원아님, 박가랑님, 나하나님, 지혜님, 김진호님, 인상길님, 조민대님, 홍세라님, 손미디님, 이세님, 수근님 전부 다 일어나 주셔서 우리 학인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저분은 고원아님입니다. 가수를 대표해서 혼자 와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군이신 신청인 우리 부군님 대신 우리 안병기님 부군께서 내빈들을 모시고 와주셨는데요. 자, 이강석 엔진 변속기사업 부장님, 이강석 부장님, 그리고 엔진 생산실장님 김상열 실장님, 그리고 차동원님 엔진 변속기지원 실장님, 그리고 엔진 1부 부서장님 이영준님, 정희식 차장님 엔진 1부에 계시고요. 엔진 변속기지원 팀이신 강형래 차장님, 그리고 엔진 사업부 대표님이신 최정식 대표님, 그리고 김경근 대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축전을 날려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박수로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보고 이제 본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공연에 앞서서 우리 새수리 예술단 우리 한길창 악단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새수리 악단장의 한기철 악단장입니다. 아빠는 한번 틀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틀어주십시오. 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기철 악단장님 오늘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쁜 여자의 또 작곡가이시기도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내빈 소개와 함께 했고요. 이제 한기철 선생님의 격려사 말씀 드리시고 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철 선생님 앞쪽으로 좀 나와주셔서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하나 더 없으실까요? 네. 자, 우리 한기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청이 발표회를 초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에서 그 유명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신 우리 김경근 선생님께서 직접 이리 오시고, 예, 또 여러분들 많이 정말 감동을 주시는 도시, 또 뭐 어디 문화 쪽에서 많이 참 예술 쪽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내빈 소개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그 임석 선생과 정동영 선생님도 오셨고 또 우리 사랑방통 현승 선생님도 예, 오셨고 그 밖에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청이는 한마디로 정말 아주 열심히 예, 했습니다. 그리고 자 오직 너를 위해서 또 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곡을 세 곡이나 발표를 하고 각도 울산 외 각 지역에서 많은 무대에서 많이 지금 또 노래도 하고 열심히 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심청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키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청이도 정말 앞으로 더 너무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이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분 끝까지 멋진 공연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박수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다마민 대한가수협회 울산 지회장이시며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신 한길준 선생님의 격려사였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모시고 축사 말씀 한번 좀 듣겠습니다. 바쁜 여자의 작곡가이시며 안동역에서의 또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하신 작사가 김병균 선생님
좀 앞쪽으로 좀 모실까 싶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에 동대도 들어가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재주만큼 다 찾아보지 못하고 노력만큼 다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수가 음반을 내기까지는 여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인이 아직은 무명인데 이렇게 음반 발표회까지 이 좋은 곳에서 또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내시고 이런 좋은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여간의 또 노력이 또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수를 한국으로 노래가자 손 숫자를 씁니다. 가수의 숫자는 손 숫자입니다. 손은 무엇을 만지거나 만드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곧 가수는 만드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노래를 만드는 것이 가수인데 가수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기 가수를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는 우리말로 별인데 오늘 보는 별이 이 지구에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는 몇만 년 전의 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을 달려보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눈물과 세월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 씨가 오늘 이것을 또 기반으로 해서 큰 가수로 도약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성대한 음악회를 연 것을 축하드리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대현 선생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 착석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발표회를 오늘 준비하느라 너무나도 고군분투하고 예 많이 써주셨는데 우리 시청인실을 소개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새소리 예술단 한계철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자 인사를 해주셨으니까 전부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한번 해주시는 센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색합니다. 차렷 경례.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신청의 바쁜 여자를 들어보실 겁니다. 자 우리 앞쪽으로 좀 지금 아주 곱게 준비해 주시는데 먼저 그 전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같은 거 있으면요 일단 노래 한 곡 딱 끝마치고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쁜 여자의 주인공입니다. 가수 신청 Thank you.
많은 분들께서 화랑과 꽃바구니와 꽃다발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생애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묵묵히 제 옆에서 지지해주고 지켜봐주신 안병기 씨, 제 남편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웃음 사진에 지금 계십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어디 계실까? 좋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잠깐 올라오시죠. 잠깐 올라주셔가지고, 우리 신청님께 한번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꽃밥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밥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빨리 해주시게. 꽃밥 한번 해주세요. 꽃밥 시. 자. 자, 우리 안병기 부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제가 따로 모실 텐데 우리 안병기 부부님께는 저 자리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우리 또 신청희 언니의 말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요즘 울산에 현숙으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제 현숙 좀 닮았죠? 네. 많이 닮았죠?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쁘죠? 네. 내 언니한테 꼭 그럴게요. 우리 팬들이 내가 조금 더 이쁘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심청이 보고 여러분도 행복 가득 안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여자, 행복한 가수 심청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한기철 작곡가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를 잠깐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올려야 되는데요. 드레스를 입은 관계로 그냥 배꼽 인사로 대신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참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정이는 아주 참 진짜 정말 예, 착하고 아주 마음씨도 맑고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청이 노래가 알다시피 여기 보면은 바쁜 여자, 금년 인생, 이것은 금년 반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반주기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덕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음은 당시에 내려왔죠. 아까 고창사신 또 우리 최미주, 예, 우리 가수님도 앞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좀 빠졌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최미주님 앞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로가 협력해서 울산에서 이런 울산이지만은, 그리고 또 제, 또 말고 제 제자 가수들이 또 많이 또 와가 있네.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열심히 다 노력해가지고 잘 해서 정말 지역에서라도 훌륭한 가수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청이, 아까 참 그 심청이 부분께서도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상당히 그 어떤 그 외조가 너무나 크고 정말 호흡이 많았어요. 우리 심청이 부부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세요. 자기가 해서 오늘 정말 참 저도 이런 날이 오기 올 줄 잘 몰랐어요. 아주 이런 날이 오니까 네. 예. 제가 선생님 애를 많이 먹였어요. 제가 선생님을 간략하게 소개드릴게요. 아까도 뭐 내린 소개에서 했겠지만 작곡가 한기철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이며 제 노래 타이틀곡 바쁜 여자 당신은 내 반쪽 인생 모두 작곡하셨고요. 선생님께서 제 노래 인생은 작사 작곡 모두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에 선생님 음성으로 제 노래 인생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사말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제 마음 같아요. 제가 프로필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정말 제 마음 같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을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곡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청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제 노래 인생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 표
얘기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이 언니께서 인생이 당신은 내 반쪽이라고 또 불러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에 속옷이 빠져가지고 속옷을 갈아입는 거. 속옷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아까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 준비 좀 해주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우리 한기수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인생이라는 노래 괜찮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한테 보면 고민 한 것도 안 하십니까? 예,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 지금 영혼이 빠진 것 같아. 저를 쳐다보고 얘기를 좀 하세요. 저를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약속했습니다. 그죠? 우리 정윤 씨와 선생님은 그래도 제가 상당히 참 좋아하는 그 동생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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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졌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심청이 언니께서 이제 또 당신은 내 반쪽이라는 곡을 여러분께 선사해주기 위해서 예쁘게 지금 속옷을 갈아입고 드레스도 예쁘게 입고 오시는데 여러분께 인사를 또 드릴 겁니다. 자,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청이의 당신은 내 반쪽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작사가 우리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자, 뒤돌아 서서 우리 이분이십니다. 미모의 작사가 있습니다.
곡은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 한기철 선생님이 작곡하셨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저의 첫 번째 노래라서 애착이 또 남다른 애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반쪽, 영원한 내 반쪽,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점찍은 안 않고 일편단심으로 저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한 남자, 안병기. 그 사람이 저의 반쪽입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모두 제 반쪽입니다. 네. 반쪽은 꼭 사랑하는 사람만 반쪽이 되는 게 아니고 친구도 반쪽이 되고 때로는 쌤도 반쪽이 되나. 그건 사실 제 제자이시기도 하고 제 친한 누나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쌤은 불리한 아니 유리한 대로 해. 어떤 때 누나하고. 정말 착실하고요. 지금 노예처럼 그 이름처럼 신청이잖아요. 정말 효심도 지극하고요. 정말 성실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항상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아껴먹는 박수와 항상 한 번만 더 주셔주세요.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안에 돈 있는 거 좀 봐주시고요. 돈 있으면 쌤하세요. 자, 이따가 또 옷 좀 갈아입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좀 특별한 이벤트를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우리 신청이 바쁜 여자라는 곡이 사실은 타이틀곡입니다. 이 곡을 나도 신청이보다 잘할 수 있다는 분이 다섯 분이 자리에 계십니다. 혹시 어디 계십니까? 앞쪽으로 좀 모시고 싶은데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이 김봉급, 극정령, 임준식, 안명자, 안상영님입니다. 자, 앞에 다섯 분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두 분은 또 어디 가셨어요? 두 분은? 네, 또 올라가세요. 두 분은 또 화장실 가셨구나. 세미가 터졌나. 자, 앞쪽에. 자, 일단 차례대로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가분들 두 분 더 모시고 함께 할 텐데, 먼저 우리 세 분 중에, 임준식 선생님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명자 우리 어머님. 저 아시죠? 잘 오셨습니다. 늘 공부 좀 하셨어요? 아, 그래요. 자랑입니다. 우리 국정의 언니께서는 오늘 진짜 색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이도 잘 됐고요. 화장도 잘 됐어요. 너무 예뻐요. 친구가. 친구제요. 네, 그래서 자꾸 해보라 그랬어. 예, 아주 말씀. 못하는 노랜데 한번 네. 해보려고요. 타이틀곡이 너무 좋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여자. 예. 그렇죠. 그러면 먼저 우리 경로 호텔 사상이 이까네. 우리 선생님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는데 노래를 잘하는 선생님 노래를 잘하신 분한테 1등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시청이 다운 시님께 가장 시청이 닿게 노래 불러주시는 게 1등을 좀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1등은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1등을 뽑을 터이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 되고요. 예, 저도 조금 이따 시켜요. 여기서 거지 올라와요. 조금 자, 먼저 네, 소름하는 임준식입니다. 네. 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자, 안상영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1점만, 시간님께서 1점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바뀌었어요? 누가, 누가. 자, 선생님 전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상영입니다. 아, 선생님 안상영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자, 어디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제 말이 맞죠? 네. 자, 우리 안상영 선생님의 노래로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가 번호 1번입니다. 수고하셔 되십시오. 아들 시청이답게 부르신 분께 1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겠죠 은혜 주었나요 말도 없는 야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노래 하느라 정신이 없으시죠? 방으로서 이렇게 하신 심승이 네. 또 우리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안상현 선생님 박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가번호 1번이셨고요. 참가번호 2번이신 분이 안명자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또 부탁드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득 신청에 함께 불러주신 분께 1등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마이크를 건네볼까요? 임준식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한번 노래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 먼저 한번 소감을 반갑습니다. 이 인사로 먼저 해주시죠. 네. 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자, 이번에 임준식 선생님의 노래 청해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남자이신 우리 임준식 선생님께서 부르시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래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남자 노래나 여자 노래나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걸 무슨 노래나 배우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심청 가수님 앞으로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등 하실 것 같습니까? 1등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 참가하는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신청의 절친이시기도 하신데 우리 국정연님 모시고 노래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이하고 좀 흡사하게 부르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애교가 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제가 신청연이를 지켜본 바로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신청연이를 지켜본 바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안녕하세요 가수 신청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마찬가지 나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 한국 최고의 작곡가 우리 한기자 선생님 모시고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아니 우리 안백기 우리 국분이 어디 가셨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봐라.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럼 예쁠 것 같은데. 자 우리 열심히 노래 불러주신 우리 국제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이십니다. 자 우리 북구에서는 정말 명물이시기도 하죠. 북부의 또라이로 불립니다. 자, 우리 김봉국 여사님의 노래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바쁜 여자입니다. 친구가 바쁘지만 바쁘게 대박나기 바랍니다. 화이팅!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저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뽑아볼까 싶은데 자 먼저 참가번호 1번이셨던 우리 중간에 계신 우리 안상영 선생님이 잘하셨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같은 이 불길한 예감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이셨고요. 자, 참가번호 2번이셨던 우리 안명자 어머님이 잘하셨다. 자, 우리 아버님 떨어지셨습니다. 근데 상품을 우리 신청이 언니께서 준비를 주셨어요. 한 장에 그 상금 100만원에 해당되는 상금인데 97만원 불이 두개 했고요. 3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 우리 참가하신 우리 안명자 어머님과 교제하신 분 우리 참가원 3번이신 우리 인지식 선생님이 잘하시다. 박수! 우리 안상영 어머니가 잘하시다. 박수! 어머니 집성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자, 이걸로 빠마 시계 한번 뽑아주세요. 시계 한 6개월 안 풀리더라고 시계 뽑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 이제 세 분이 경험을 하신 터인데 아, 자, 우리 그 신창이 언니의 절친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국정녀 님께서 잘하시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버님. 아, 아버님. 아, 바뀌었어요? 아, 안 떨어지, 아,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성함이 임준식 아버님. 임준식 아버님 떨어지실 것 같은데. 우리 임준식 아버님이 잘하셨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아, 아버님, 이런 멋지게 드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석. 심청이 언니께서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중에. 자, 여기 1등의 상품은요. 자,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신청이 언니가 사실 그렇잖아요. 신청이 하면 곰냠이 상백 속에 아버님의 눈을 뜨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상으로 1등 상품이 쌀이야, 쌀. 여기. 자, 10kg를 한려했는데 못 들고 갈까 싶어서 들고 갈 수 있도록 쌀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1등을 뽑아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정현님 그리고 우리 김봉근님. 김봉근님 같은 경우에는 북부에서 그때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받으셨잖아요. 완전 또라이시네요. 그렇죠? 타고나셨어요. 자, 이제 가장 시청이 나오신 분 뽑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국정현님이 잘하셨다. 박수! 자, 마지막 김봉근님이 잘하셨다. 국정원이 줘야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진짜가 뭐 그랬어. 자, 이 받으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국정이요 우리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곁에서 우리 신창이 언니께서 이번 그 작은 음악회 우리 또 이 음악 발표회 쇼케이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씬 양면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돌아가실 때 여러분께 이 잔칫날에는 또 떡이 돌아가잖아요. 떡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금 증정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여해주신 우리 국정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그럼 자, 여기 1등. 자, 우리 김봉근님의 축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또 오늘 음반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친구 너무 많이 달렸어요. 제가 같이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가고 이렇게 무심양면을 또 도와주신 우리 요한 선생님 정말 이 인생은 여자 팔자는 니무 팔자다. 이 신랑을 잘 만난 관계로 하는 나머지 정말로 만든 커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우선 제일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톱 가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이 대회 나오기 위해서 치마를요, 저희 갔던 신중앙시장 3만원 주고 구입하셨어요. 자, 이제 내려가셔도 되는데 앵콜송은 없습니다. 자, 이리주시고. 자, 여기 나중에 쌀은 우리 신청의 마지막 곡입니다. 인생이라는 곡을 여러분께 또 마지막 곡으로 선사해 보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 곡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우 너무 순백이 아름다운 흰색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소 신청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박수를 청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 소절만 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를 무대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머니 무대로 오세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어머니와 조금 안쪽에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효녀심청이라는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효녀심청이라는 노래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1등을 해서 크루즈에서 스위트룸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깊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지만 오늘 그날 불렀던 노래 그때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어머님께 청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머니 어떤 때에 불려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실 말씀이 노래 하나 꺼! 마사 노래 하나 꺼! 저기 노래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두 번째로 효녀심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모르셔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효녀심청이라는 곡을 아시는지요? 아, 어머니 이제 하시는 거 이제 하시는 거 이제 하시는 거 이제 한다고 이제 자 시작 혼양이 잠에 들게 긴장하시네. 절대 긴장 안 했는데 그 크루즈에서도 긴장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1등을 받았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자, 오늘의 신승이를 함께 한 우리 어머니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말 귀여운 이런 프로필에는 없는 순서인데요. 저를 할머니 만든 장군님들이 있어요. 자, 세 분 공주 올라오세요. 자, 우리 신재수는 우리 친언니 되시죠? 신재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신청의 친언니 되시는데 이쪽에 계십니다. 우리 신재수님의 손녀 세 분인데요. 이진아야, 이지우야, 이지호야, 이 세 명의 우리 아가씨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마 선생님에게. 자, 꽃다발 풍경이 먼저 있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우리 청이 고모 되죠, 이렇게 되면. 이모 아주 이모 되시고. 할머니 돼요? 말도 안 나. 정말 예쁩니다. 우리 지호야. 너무 예쁩니다. 자, 우리 옆에 우리 친언니이신 우리 신재승 우리 언니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도 축하 말씀 한 말씀 해주셔야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다 됐습니까? 제가 눈물부터 앞서네요. 너무 기쁩니다. 네. 제 동생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말투는 너무 달랐네요. 너무 사랑합니다. 자, 우리 새 꼬마 수미의 노래 새께서 어떤 곡이죠? 바쁜 여자 맞죠? 바쁜 여자라는 곡을 우리 꼬마 수미 아가씨들께서 불러주신답니다. 여러분 귀엽게 한번 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얘야, 넌 왜 날 째려보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너무 귀엽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이님, 이제 막바지 이제 다 다르는데 말씀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순서. 누구세요?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래. 나오는가 봐. 마이크 안 나. 마지막 순서로 제가 그 심청이 예술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술단원들이 마지막으로 저의 타이틀곡 바쁜 여자 부르면서 오늘 순서 마치는데요. 행복 많이 안고 가세요. 심청이 행복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 다 안고 가세요. 네. 우리 신청원님의 바쁜 여자를 불러주신 분들이 박정현님, 이을님, 김종윤님, 김옥수님, 양칠룡님, 남달구님, 임준식님,
안명자님, 안상태님, 김봉근님, 장태현님께서 용꽃을 들고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이렇게 바쁜 여자를 불러주실 텐데 끝 인사는 제가 좀 이따 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오늘 쇼케이스죠. 음반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함께 노래를 불러주신답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여자라는 곡을 다 같이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다들 마이크는 다 쥐고 계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자, 준비, 우리 새소리 아까 우리 황기철 선생님 준비는 되셨는지요? 자, 준비되셨고, 자, 우리 바쁜 여자라는 곡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청해보고, 이 시간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노래를 먼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혜님 외 장태현님까지 전부 다 신청해 바쁜 여자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지금의 오늘 이 시각을 1시간 반 가량 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죠? 끝으로 한번
우리 여기 오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신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드려보시죠.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님이 그렇게 시키네. 자, 먼저 우리 그 신청님께서 이렇게 이날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박수 한 번만 강하게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소리 악단, 우리 신청이 예술단으로 바뀌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신청이 예술단, 우리 악단장님이신 우리 한선생님 아닌가? 고모님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수고하셨습니다. 저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니만 해도 이 가수에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뭐니만 해도 음향 감독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태프진과 조명, 운영팀 우리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우리 동인씨 계시는지요? 저 위쪽에서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촬영해주시는 우리 스태프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안병기 우리 부부님 잠깐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신청이라는 그 동화 구연에도 보면은 예쁜 연꽃을 타고 아버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께 노래로서 여러분께 노래라는 게 우리가 그냥 잠깐 스쳐 귀에 귀로 듣고 스쳐나가는 노래가 있습니다만 오늘 신청의 노래는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계속해서 새겨졌으면 하는 그 바람 저 사회자 정상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안민기 우리 부모님 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또 부모님을 대신해서 또 와주신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들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준비를 하고서 많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 객석을 다 채워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께서 감격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너무 감격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젖다 가슴 뭉클하고 가슴 찡하네요. 다시 한번 우리 여기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같이 축하해요. 힘찬 박수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큰 점, 큰 점, 큰 점.